안녕하세요. 3차 질의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1, 2차 질의가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생활 주변에 이 질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씩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3차 질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Third class level. 3차 질의다. There are occasions when it is desirable to speed up the movement of resistance even though a large amount of effort must be used. 자, 많은 동력을 여기서 even though large amount 마지막에 보죠. Even though large amount of effort must be used. 많은 동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력이 얼마가 든다 하더라도 그 얘기죠. 뭐가 필요하느냐? Resistance 그 저항점을 speed up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 문, 그렇죠? 아침마다 타고 다니시는 버스의 문이나 그 지하철의 도어 이런 거를 열고 닫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은 많이 들어도 빠른 속도로 열고 닫아야 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이럴 때 the levers that help accomplish this are third class lever.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third class lever다. As shown in figure 3-9, the fulcrum is at one end of the lever and the weight or resistance to be overcome is at the other end. With the effort applied at some point between. 자, 이 부분은 그림 3-9는 지뢰의 한쪽 끝에 받침점이 있고, 그죠? Fulcrum이 is at one end of the lever. 한쪽 끝에 fulcrum이 있고, 그 다음에 the other end, 다른 한쪽 끝에 뭐 weight 혹은 resistance가 존재하며 이두 포인트 사이에 작용점이 있다입니다. 2차 지뢰와 다르죠. 2차 지뢰는 resistance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엔 effort가 가운데 있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볼게요. 예제 그림이 이거죠. 펄크럼 여기 있고 저항점 여기 있는데 가운데에서 힘을 써야 되죠. 그러면 힘은 엄청나게 더 들겠죠. 그죠? 힘은 많이 들겠죠. 느낌상 오시나요? 여기가 힘이 더 든다라는 게. 힘은 더 들지만 요 힘에 의해서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버스의 문을 열고 닫아요. 이동 거리는 짧지만 빨리 열고 빨리 닫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문 혹은 뭐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만큼의 로드를 쓰게 되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많은 더큰 기계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차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만 움직였는데 버스의 문이나 지하철 문이 길게 거의 1m 이상 열고 닫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하다 말은 부분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third class lever are easily recognized because the effort is applied between the fulcrum and the resistance. 자,
이 3차 지뢰는 그 effort 힘의 작용점 그렇죠? 이 작용점이 fulcrum과 resistance 사이에 있기 때문에 easily recognize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흔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딱 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작동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쉽게 인식을 할 수가 구분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The retractable main landing gear on an airplane is a good example of a third class lever. 자, retractable main landing gear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접이식 바퀴다리, 랜딩기어가 항공기의 랜딩기어가 안으로 접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여객기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항공기가 이륙을 하면 랜딩기어 그 바퀴가 접혀서 몸 안으로 들어가죠. 몸통 안으로 이런 형태의 랜딩기어가 바로 이런 3차 지뢰에 좋은 예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The top of the landing gear. 랜딩 기어 상부는 where it attached to the airplane. 항공기랑 직접 연결된 랜딩 기어의 상부는 is pivot point. 회전 관절이라는 뜻이죠. 왜냐면 그 부분이 이제 회전이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항공기에 고정되어 있고 피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the wheel, 바퀴는 반대쪽 끝에 있는 거니까. 그죠? 반대쪽 끝에 있는 wheel은 어떻게 됐느냐? 휠뿐만이 아니라 휠앤 브레이크 어셈블리 at the bottom of the landing gear. 랜딩 기어의 바닥 끝에 있는 휠 바퀴와 브레이크는 이것도 꽤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레지스턴스가 된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요게 받침점. 그러니까 요게 항공기 랜딩 기어의 몸, 그 위쪽 끝이다. 그 여기가 항공기 몸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통이고, 이게 바퀴하고 브레이크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중간에 뭔가가 이걸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이드롤릭을 이용해서, 작동기. 하이드롤릭 액추에이터가 여기서 이걸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3차 지뢰가 사용이 되고 대신 속도가 빠르니까 많은 힘을 들여도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The hydraulic actuator that makes the gear retract is attached somewhere in the middle, and that is the applied effort. Hydraulic 그러면 유압, 작동유를 말합니다. Hydraulic actuator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뭐 불도우저나 뭐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유압을 작동해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작동 장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하이드롤릭 액츄에이터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기어가 중간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하이드롤릭 액츄에이터여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연결이 돼서 항공기를 랜딩 기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부여한다. 즉 랜딩 기어 미들 중간 어딘가에 하이드롤릭 액츄에이터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기어를 리트랙트 시키는 데 사용하는 하이드롤릭 액츄에이터가 미들 중간 어딘가에 붙어 있고 그게 Applied Effort 작용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례가 보시면 찾아보면 주변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 버스나 그 자동차 전철의 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거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런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도 되실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또 길어졌네요, 또 오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